시장 요거를 좀 더 확실하게 주법을 보여주는 곡이에요. 이번에 이제 제작곡이고요. 원래 탄생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학교 때 영어 말하기 계획을 봤었어요. 전부 이제 하라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기타들을 기타 설명을 하겠다. 얘는 이제 베이스 드럼, 얘는 스네어 드럼이에요. 그래서 치다가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걸로 차라리 그럼 곡 만든 거 어떨까.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제 첫 번째 아들입니다. 이제 곡 제목은 다시 한번 퍼커시브 에티드라는 곡이고요. 타악기적인 연습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또 보는 재미가 있어서 눈을 떼지 말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